이맘때면 농촌에서는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여 추수할 때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영등포구에서도 이 광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흔히 볼수 없는 벼백이 가을거진 모습을 김웅두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양평 유수지. 벼들이 고개를 숙였고 이삭도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서 벼백이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 조기렁 영등포 구청장을 비롯해 이용주 영등포 구의회 의장, 주민들도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일일 농부가 됐습니다. 어른들은 삭막한 도심에서 옛 추억인 가을 거지를 할 수 있어 만족감을 표합니다. 도시 사람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시간과 또 그런 재미를 부여하는 것에 감사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생소한 홀테를 이용해 처음 체험해본 이삭 털기가 마냥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벼백이랑 이거 하니까 시골에서 하는 느낌이라고 재미있어요. 가을거지에 동참한 조기런 구청장과 이용주 의장은 곡식이 잘 자라고 잘 여문 풍년처럼 주민들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지길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이러한 저 작업으로 많이 만들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그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과연 여기에서 서울이라는 이곳에서 농촌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곳도 있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농부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가을 거지 체험 행사. 결실의 계절인 만큼 마음의 풍요로움이 가득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CNB 뉴스 김웅두입니다.